연말까지 지금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 등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SK스퀘어가 플랫폼 회사로서의 새로운 좀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은 건설사 플러스 지금 요즘 가장 핫한 폐매 배터리 그런 모멘텀까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 수소 관련 기업들 한번 볼까요? 수소 관련해서 현대차의 9월 7일인가요? 현대차가 그 발표가 하고요. 그 뭐죠? 우리 보통 수소데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네, 수소데이. 네, 수소데이. 네. 너무 뭐 좀 어려워가지고 용어가. 11월 11일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원소기호가 뭐 첫 번째 수소가 있다 보니까 1111 해가지고 뭐 그래서 데이를 만드는 것 같던데요? 모르겠어요. 데이가 이. 네. 하여튼 그 지금 7일이면 이제 다음 주 그 유럽에서 이제 지금 발표하는 그것이 기점이 돼서 이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차 이슈로 조금 더 이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게 좀 상승의 모멘텀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건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일단 수소주들 많이 올랐죠 그동안? 한 일주일 사이 좀 올랐죠. 네. 일주일 사이 좀 올랐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아마 차트 잘 보시는 분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2차 전지 업종이 딱 쉬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수소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딱 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팔릴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의 성장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상 별로 없어요. 수소, 풍력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성장성이 나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쉬니까 이 자금들이 야, 봤더니 수소 쪽은 못 올랐어. 풍력 쪽은 못 올랐어. 하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을 좀 쉬는 분위기에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거고요. 구실도 만들어졌죠. 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제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그 탱크를 만드는 시작부터 첫날부터 따상이었죠. 그렇죠. 따상이 이제 딱 들어갔죠. 그래서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는 이벤트가 딱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9월 7일에 이 수소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이게 그동안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모든 그룹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에서 한번 볼게요. 자료 보시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도 발표를 하고요. 현대모비스도 발표를 하고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롯데까지 현대차 그룹은 다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전을. 이렇게 그룹사가 총동원해서 이렇게 수소사회에 대한 앞으로 로드맵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앞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을 들여서 이 수소와 관련된 부품을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공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수소 전지와 관련된? 예, 맞습니다. 수소 전지와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공시까지 냈는데 찾아보세요.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1조 원도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투자 규모를 뭐 하겠다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도 굉장히 현대모비스 차원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은 수소의 진심이다. 지금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7일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뭐가 있냐면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SK, 포스코, 롯데, 효성, 하나 이런 그룹들이 막 다 만나서 수소기업 협의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수소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이런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데 사실상 삼성 빼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 모두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대기업들이 뭔가를 한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딱 하나죠. 이유가. 그 이유가 돈이 된다는 거. 그렇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대기업들이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는 거는 분명히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뿐만 아닙니다. 4분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4분기 내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정부 정책 상에서도 이 수소와 관련된 정책들이 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11월에 UN에서 지금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적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 방안이 또 한번 논의될 예정이거든요. 탄소 중립하면 수소가 빼놓고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금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수소 네, 테마에 가지죠. 포함된 그 가운데서 가장 탑픽으로 볼 만한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죠. 일단은 수소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소는 수소를 생산을 해서 저장 운송을 통해서 수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화석 연료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다 방향은 이쪽이죠. 재생에너지 그렇죠. 쪽에서 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 수소는 탄소를 호집을 해가지고 수소를 이제 생산하겠다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이에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방식은 지금 두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액화수소 방식이 있고요. 왜냐하면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액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영하 253도까지 이렇게 낮춰주면 이게 액체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액화수소와 관련된 기술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NH3라고 되어 있죠. 암모니아에는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방식으로도 수소를 이동을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액화수소 방식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지? 라고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잘 지금 하겠다라는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한국가스공사. 왜냐면 한국가스공사는 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액화를 해야 되잖아요. 액화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면 공기업 위주로 이제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이 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뛰어든 상태고요. 효성중공업 그리고 SK 역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를 가장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와서 수소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가정용에서 쓰이는 이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대장은 역시나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이 대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퓨얼셀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그 규모가 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S퓨얼셀이라든지 미코라든지 동화화성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두산퓨얼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두산퓨얼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수소전기차 이쪽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 있잖아요. 이쪽에서 또 볼 것들이 뭐가 있냐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산소가 이제 들어가서 수소와 만나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원리인데 이 발전 그러니까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택이라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비쌉니다. 수소차에서 이게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1억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 수소 스틱이 한 4천만 원 정도 차지해요. 이만큼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틱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모비스가 만듭니다.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셀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을 만들듯이 현대모비스에서는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소재들이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소재는 MEA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MEA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한 데가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가 이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사실 이 MEA 소재가 그 고호사 있잖아요. 고호텍스로 유명한 고호사만이 유일하게 멤브레인 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멤브레인 기술을 완벽하게 좀 구현을 해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EA 소재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상하프론테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소재가 이 탱크죠. 그렇죠. 수소 탱크. 이게 수소는 고압에서 견뎌야 되는 탱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고압의 수소 탱크가 필요하고 이 고압의 수소 탱크를 만드는 업체가 어제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그 업체가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압 탱크, 그러니까 수소의 탱크가 고압을 견디려면요. 탱크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탄소 섬유를 칭칭 감아야 돼요. 칭칭 감아가지고 이 고압을
견디게끔 하는데 이 탄소 섬유를 만드는 업체가 효성 첨단 소재 예사가 이 탄소 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수소차에서는 이 스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택이 가장 중요하고 이 스택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모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소재는 상하프론테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료 탱크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와 그와 관련된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까지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 3대장이 쭉 내려왔잖아요. 밀려왔는데 네. 그나마 요즘 현대모비스가 조금 지지하면서 하방을 약간씩 상승하면서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현대모비스의 장래 그 미래 그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아마 현대모비스한테는 앞으로 중장기 쪽으로는 가장 중요한 소재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자동차는 다 친환경 자동차를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로 바뀌게 될 거고 뭐 트럭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소차가 이제 상용화가 될 건데 사실 이 수소 연료전지 이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쓰일 수 있느냐 드론에도 쓰일 수가 있고 열차 이런 데도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차 열차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현대 차 그룹 내에서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열차라든지 뭐 지하철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현대 로템에서는 이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전지 열차라든지 기차 트램 이런 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다른 계열사들과의 그런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전지는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현대모비스 주주분들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아, 현대차. 이게 이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에 대한 그 실적 그게 좀 하방으로 가다 보니까 더 뭔가 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수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제가 자료 하나 더 보면 네. 지금 사실 수소차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대수가 만 대예요 지금 만 대거든요 1년에 글로벌 쪽 만 대가 팔리는 건데 이거 보시면 2030년인 지금 한 9년 정도 남았잖아요 보면 목표치가 지금 100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의 사이클 100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 평균 성장률은 58.6%입니다 이거 복리로 커져나가는 거거든요 복리는 58.6%씩 커져나가면 2030년이면 100만 대라는 판매 대수가 만들어지는데 현대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대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0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아마 300만 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양 합사에서 한 70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보는데 이 700만 대 중에서 100만 대를 수소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현대차 그룹이 이 수소와 관련된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SK텔레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뭐 이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정도쯤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SK 새로운 회사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SK 인베스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SK 스퀘어라고. 스퀘어. 예, 예, 이름이 정해졌고요. 이게 두 개의 회사를 쪼개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10월 26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한 달 동안 거래가 재상장이 됐을 때 기존에 남아있던 SK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배당이 쏠쏠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하방의 경직성이 좀 있을 것이다.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봤었고 SK 스퀘어 그러니까 새롭게 상장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고 봤더니 이 안에 SK 하이닉스 지분도 다 들어 있고 11번가라든지 티맥과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더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SK 스퀘어라는 회사는 앞으로 플랫폼으로서의 회사로서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8월 31일 MSCI 그 변경일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뭐 수급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날 맞춰서. 그러니까 MSCI 지수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러니까 SK텔레콤의 비중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냐면 아마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아마 46%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국내법상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49%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룸 자체가 한 2, 3%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 내에서는 봤을 때 이렇게 봤던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머징 자금 집행이 됐을 때 SK텔레콤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중만큼. 근데 이게 비중이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비중이 올라오면 더 이상 못 사는 이제 룸까지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서 SK텔레콤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당시에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건 일회성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K텔레콤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본다라고 하면 MSCI 지수 변경이 돼 우리가 그 매도 물량을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 말대로 좀 사신 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관점은 유효합니다. SK스퀘어가 플랫폼 회사로서의 새로운 좀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앞으로 이제 그 MSCI 지수와 관련된 이슈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책 기대감이 커지는 대선 정국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이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투자 관점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야당에서 그 유력한 모 정치인 후보가 약간 그 검찰총장을 영입하셨던 그분이 윤모 후보. 네, 그 후보님께서 이제 네. 뭐 청년주택 뭐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러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만 강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죠. 조여가지고 못 사게 만들겠다. 이거를 살 수 없게 만들겠다.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공급을 늘려주겠다.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줄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건설사들한테는 뭐 실적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파트 짓고 건물 짓는데 건설사 실적이 안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선 전까지 이거는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의 어떤 후보가 됐든 부동산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 어느 후보가 여기서 아파트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올 후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봐왔듯이 계속적으로 어떤 후보든지 이 주택시장 공급과 관련해서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주들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저 다른 건설 애널리스트한테 질문을 하니.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주 중심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생각되는 섹터 가운데에서 지금 워낙 금년도에 중소형주가 상승률이 높고 대형주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곳에서도 중소형주를 선택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자꾸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섹터 애널리스트가 제일 잘 알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이 수주장구가 좀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좀 언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조금 수주 사업이 좀 많이 올라온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GS건설. GS건설이 네, 수주장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보고 있는데 GS건설은 건설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뭐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렸더라고요. 폐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좀 이미 좀 이렇게 뉴스화가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현대차의 코나 EV가 리콜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폐배터리
질소건설에 수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폐배터리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을 한번 하겠다. 나는 그 사업을 이미 뛰어들었기 때문에 질소건설은 건설사 플러스 지금 요즘 가장 핫한 폐배터리 그런 모멘텀까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자재 쪽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KCC, KCC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신영에서 나온 레포트가 있습니다. 신영에서 나온 레포트가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10만원짜리가 들어있는 지갑을 5만원에 사는 거다. 10만원짜리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5만원에 사는 거다. 예, KCC가. 근데 그 지갑을 그렇게 사가지고 왔더니, 알고 봤더니, 엘르메스 지갑이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놨던데, 그 신형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KCC를 그 자료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일. 지금 우리가 좀 시장을 항상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 어떤 변수들이 있잖아요. 자꾸 튀어나오니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도죠.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죠. 이거 그만 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하니까. 아,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사주면 그게, 어우, 오늘 뜻밖이네, 이런 거고. 사실, 제가 뭐 무책임한 말씀을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아무리 경제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 힘을 발휘 못해요. 이게 경제적인 그런, 펀더멘탈을 지금 최근 시장에서 전혀 반영 못하고 수급에 휘둘리는 장이거든요. 수급에 휘둘리는 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뉴스에 올랐다가 다음날 빠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시장일 거예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후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 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라고 하면 이 자산가들이 주식에 특화되어 있는 자산가들은 현금으로 주식 사지 않습니다. CFD 계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CFD 계좌에서 한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데 그 계좌에 한 10억 넣어놓고 한 100억치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근데 그 계좌들이 추석 전후에 가지고 싹 정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들이 아무런 이슈 없이,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종목들 경우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수급적으로 그냥 툭툭 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경계해야 될 요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역시도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이 가장 수급.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급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결국 외국인 매수. 네, 매수 여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